개남중이 1번 레인, 2번 레인의 소래중, 3번의 송은중, 4번 레인의 시곡중, 덕정중이 5번이고요. 6번 레인의 용인중, 대경중이 7번, 8번의 서구중이 위치합니다. 남자 중학교 400m 릴레이 결승전 경기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톤이 잘 전달이 돼야 되고요. 준비 자세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역시 열띤 응원이 관중석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덕정중이 일단 잘 나가네요. 덕정중. 그렇습니다. 예. 자, 덕정중이 예. 첫 번째로 전달을 받았고요.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역시 예. 선수들이 빠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김도환 선수가 2번에서 자, 엄청 치고 올라가죠. 네, 김도환 선수가 순식간에 선수들을 제쳐내면서 세 번째 주자에게 예. 전달했습니다. 자, 용인중이 3레인까지 자 마지막에 3번 주자까지 1등으로 오나요? 네, 3번 주자 이제 직선 구간에 돌입하는 네 번째 주자인데요. 네 번째 주자 전달을 받았습니다. 용인중이 앞쪽에 있습니다. 잡힐 것 같아요. 덕정중이 자, 뒤쪽에서 따라가는 포천 예. 대경중입니다. 대경중 빠릅니다. 그리고 덕정중도 빠릅니다. 덕정중과 대경중, 대경중과 덕정중, 덕정중 들어옵니다. 네, 덕정 1등 했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용인중 그 학생은 4번 주자 학생 아직 1학년이기도 네. 있고요. 예. 자, 3구간까지는 용인중이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주자, 예. 마지막 주자에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아, 안재민 선수가 이뤄서 지금 몇 관왕이 되나요? 400 네. 믹스 400개 3관왕이네요. 내일 1600까지 하면은 뭐 메달 많이 따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덕정중의 김민기 선수가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두 번째 주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을 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용인 중에 김도환 선수, 백미 1위 선수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네, 예, 간격을 많이 줄였죠. 그렇죠. 순식간에 예. 빠져나오는 모습이 있었던 김도환 예, 선수인데 안 보였다가 이제 네, 예, 이 선수거든요. 예, 예,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자까지 전달을 받았던 이 박찬영 선수가 예. 국선 구간에서 많이 쫓아갔거든요. 잡았죠, 다 잡았죠. 다 잡았는데 이 선수가 지금 1학년이 아직 어리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예, 이제. 아예 늘 거예요.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격차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주자였던 대경중의 김재원과 덕정중의 안재민의 대결이 이어졌었습니다. 예, 안재민이 3위에서 1위로 치고 올라와서 역시 에이스가 증명이 되네요. 네. 처음과 끝을 장식했던 덕정중학교 4명의 선수가 한 몸이 되면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네, 안재민 선수가 전국 소년체전 때 800m 1등한 선수입니다. 네. 400 스피드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마지막 이 대회 일정마다 이 릴레이 경기가 펼쳐지는데 정말 이 경기장 트랙 뿐만 아니라 이 바깥쪽에서도 정말 환호하는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46초 8호네요. 자, 덕정중이 46초 8호의 기록으로 금메달, 대경중이 46초 94, 수성중이 47초 0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